그냥 먹어라 이제. 보이시는 요 밭에는 제가 지금 밭을 갈아놨거든요. 삽으로 여기에는 토마토하고 이제 상추하고 시금치하고. 아, 아빠 저 카메라 좀 보자요. 알았어, 봐. 연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쪽에는 쑥갓이랑 토마토, 시금치, 상추 그 다음에 이렇게 심을 거고요. 아마 이 앞자리에는 꽃을 심을까 싶어요. 예, 민준이가 있네요. 민준아 안녕하세요 해봐. 여기는 오이.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밭을 안 갈았어요. 거름을 안 주고. 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오이, 두 개는 고추, 한 두 개는 가지, 요렇게 할 생각입니다. 밭 가는데 가보자. 아빠 밭이 잘 되어 있는지 따라와 보세요. 밭이 드디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퇴비를 잘 섞었고 민준이는 올해 7살이에요 유치원. 네, 7살인데 여기가 저희 할머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시골집이고요. 저기 TV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장비가 없어가지고 삽으로 하거든요. 삽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여기서 좀 이따가 화덕을 만들어놨어요. 민준이가 불을 지펴가지고 군고구마를 해먹을 거예요. 민준이 가지고 가는 저희랑 상품에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예. 들어갔다. 민준아 고구마 잘 됐다. 야 천천히 민준이를 위해서 고구마 들고. 근데 들어갔다 우리 한번. 아빠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빠 보이죠? 마셨던지 먹어보고 얘기해줘. 삼촌이 한 시간 동안 굽은 거야. 아? 춤 추는 거야? 그건 무슨 춤이야? 다이노코 춤이야?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오늘 라방에서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리고 저희 민준이 시골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여기에 석상을 만드셨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석상입니다. 그래서 석상이 좋으냐고 저희 시장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쪽은 음식이 좀 있는지만 저는 근데 가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작년 시골 때부터 여기서 오셨는데 올해 처음 맞는 곡이네요. 네. 여기 딱 보시면 할머님이 여기 장미꽃도 심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가지 꽃들도 심어놨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것은 요것이 아니고 나무는 살구나무입니다. 요거는 무슨 꽃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아, 박두신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골에 있는 텃밭을 보여드리고 이제 앞으로 봄이니까 씨앗을 뿌려서 수확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 라방 겸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두신님. 석상은 대략 제가 보니까 한 5m는 되는 것 같은데 조금 큽니다. 네, 이게 40년 전에 제가 나이가 39살이 되거든요. 이게 39년 전에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아버님이 만드신 건 아니고 아버님이 주문을 하셨죠. 주문을 해서 시골 옆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처님은 저희밖에 볼 수가 없는 부처님이에요. 왜, 저희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요 나무도 지금 여기 뭐 걸려 있는데 이것도 한 39년 된 나무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심으신 나무라서 요 나무랑 요 나무 두 나무가 있거든요. 요 두 나무를 저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저기 까치집이 있네요, 까치집이. 네네. 그리고 아버님이 저기 돌할배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돌할배는 뭐냐면 소원을 빌고 이게 돌이 가볍게 틀어지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둘 다 이제 요 자체가 제가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오면서 그렇게 텃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머니가 의하하님 안녕하세요. 직접 깎은 건 아니고 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할머니가 매실 나무를 심은 거고, 제가 작년에 민준이와 함께 심은 매실 나무입니다. 이거는 애기고요. 이거는 할머니가 심은 건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앞으로 이거 이제 잘 커가지고 제가 나중에 매실 따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없어서 제가 작년에 감나무도 심어놨는데 잘 크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셨던 수도가 옆에 있는 밭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지 밭이랑, 여기 마지막 호박밭입니다. 여기 원래 토마토랑 호박이랑 뭐 감자나 이렇게 했거든요. 좀 큰 밭인데 여기를 오늘 삽으로 다 뒤집어야 돼요. 저 혼자 못해가지고 제 제일 친한 친구인 현철이를 불렀는데, 이 밭이 한 10평에서 50평인데 30평 정도 심는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장비가 없이 조선시대에 꽃갱이실까 삽으로만 하던 조선시대 스타일로 가거든요 저희는. 왜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큰 사발면 육개장. 잘못해요. 맛있으세요. 상도 있네. 상도 있네. 이거 물 비우지 않는 걸로 바꿔가지고 잘 비벼서 먹어요. 괜찮아 맛있네. 아니 잠깐만. 잘 비벼서. 그냥 비빈 된다. 비벼가지고 집에 양념 있어서 비비니까 이렇게 국물 떠가지네. 민준아 저거랬지랑. 이놈아 이놈 어디 있어요? 이거 먹고 안 먹는 걸 바뀌었나 봐요. 이거 떠가지. 맛있는 육개 이거 뭐야? 육개 육개장. 은희 그냥 안 먹고. 그래도 맛있다. 진짜 없나? 이거 하나 남았네. 물 많이 넣네. 아니다 뭔데 말이야. 난 지금 몸이 빈다 지금 기절자리나. 아 그니까. 좀 관리. 아니 민준이가 이렇게 되는데. 네, 잘 되네요. 너나. 민준아 이리. 성민준. 민준아 먹방 시작. 괜찮은데, 운동. 근데 매시고. 나 지금 치다 보니까 시간 꽤 모르겠네. 야, 우리 아까 11시 반에 밥 먹었잖아.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노? 3시간 지났네. 그거 배가 안 고플 수밖에 아직. 야, 니 나오지 못하냐? 밥 세 끼 먹었네, 벌써. 괜찮아. 밥을 새끼나 먹은 새끼나. 나 빨리 배불러 가잖아. 우리 이거 배불러 가잖아, 이제.